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점집, 경남용안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월계운세 6월 개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6월 개띠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내가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좀 천천히 가서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 참아왔던 건 올해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 뭐 개띠분들 왜 문서가 이렇게 안 팔려요? 안 돼요? 왜 문서가 안 잡혀요? 올해는 이제 정리정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6월 달부터는 개띠분들은 문서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게 좀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개띠분들은 6월 달부터 건강은, 다른 거는 크게 뭐 건강운이 나빠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할 건 없지만, 이 개띠분들은 올해 6월 달부터는 이게 우리가 그 오장육부를 따져서 장자 들어가는 거, 대장, 소장, 위장, 체장, 그거 체크를 잘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올해는 내가 뭘 하든 뭘 받든 사람과의 거래가 좋아서 올해는 좀 올라가는 사업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업이 크게 변동을 하셔야 된다, 확장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올해 6월 달부터는 되게 좋으십니다.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장 승진운은 올해는 개띠분들은 조금 내가 말을 좀 사람들과의 교류를 좀 말로서 좀 교류를 해주시면 그거는 크게 들어오신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금전, 재물, 문서운은 어떻습니까? 금전, 재물, 문서운 같은 경우는 우리 개띠분들은 6월 달부터는 뭐 나쁘지도 않고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를 하셔도 좋고 기다리셔도 충분합니다. 예.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연애운 같은 경우는 연인이 계시면은, 만나는 분이 계시면 올해는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더, 유대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제구설수는 어떠십니까? 관제구설수는 지금 올해 6월 달에는 이게 관제구설이 좀 들어오는 시기이긴 한데 크게 들어오시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말조심을 좀 해주신다든지 좀 행동을 좀 차분하게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변동수는 어떠십니까? 올해는 변동수 개띠분들 6월 달. 자, 변동수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서서히 들어와서 뭐 달이 지나도 내년도 변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변동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사고 낙매수는 어떻습니까? 사고 낙매수는 크게 안 들어오세요. 우리 개띠분들은. 그래서 올해는 6월 달부터는 사고수라든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오늘 기다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개띠분들 뭐 특히 조심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은 장자 들어가는 거. 우리 대장, 소장, 위장, 체장 같은 거 올해는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